자, 고려 성경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역시 고전문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할 때 장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묻는 문제 나오면 다음 같은 것을 통해서 시험에 잘 나온다겠죠. 형성 배경을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존재 방식을 묻는다든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형성 배경과 관련돼서 고려 소교는 뭘까요? 이거는 주로 평민 계층에 의해서 불려진, 언제 때요? 그렇죠. 고려 때죠. 고려 때 평민 계층에서 불려진 노래다. 아무래도 그 당시였던 상황이 아마 대체적으로 고려 때 평온하지 못했던, 아무래도 몽고와의 어떤 전쟁도 있었고요. 또 몽고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고, 점점 불교적 타락과 더불어서 국운이 기울어져 나왔던 상황도 될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에 걸쳐서 그다지 아마 평민들이 삶에 있어서 보면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시기에 지어진 노래들이 상당히 오늘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존재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전달 매체, 전달 매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형식 또는 운율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전달 매체는 당시 말로 지어져서 말로 전달되는 문화. 그래서 말과 관련돼서 무슨 문학이라고 하죠? 구비문학이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죠? 구전문학이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문학. 그래서 유동문학이다. 그 다음에 적층문학이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리저리 떠돌다가 정착한 노래에서 다른 말로는 표방문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떠돌다가 나중에 무슨 창제 이후에?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글 창제 이후.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합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함. 자, 어떤 문헌들을 이렇게 전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세 문헌이 있는데, 세 문헌에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악장 가사, 악학괴범, 악학괴범이다. 그 다음에 시용향악보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악장가사, 악학괴범, 시용향악보 등에서 이와 같은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대체적으로 운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본음수율이 3, 3, 2조가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음보율 면에 있어서, 음보율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3음보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 소교로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주로 평민 계층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를 고려 소교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자, 오늘날 대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고려 소교는 두 가지 형태로 전합니다. 두 가지 형태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분절체, 여러 절 형태로 된 분절체 형태로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의 연 형태로 전하는 비연시. 이렇게 해서 그게 두 가지로 전하는데, 대부분이 분절체가 기본 형식입니다. 분절체가 기본 형식인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연 형태로 전하는 것이 있다. 이게 그냥 비연시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식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한다면, 처가 상사한 이유는, 처가 상사한 이유는 정과 정이다, 정업사. 정과 정이다, 정업사.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됩니다. 자, 따라서 처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처하면 처용가, 다음에 상하면 상저가, 사하면 삼오곡, 이하면 이상곡, 이상곡, 유하면 유구곡. 비둘기와 뻐꾸기를 의노해서 정취를 풍자한 작품. 비둘기와 뻐꾸기를 의노해서 정취를 풍자한 유구곡이죠. 정취풍자적 성격을 짙은 노래가 나타나 유구곡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과 정, 향각의 여요가 됩니다. 향가의 형식을 받은 고려 소교죠. 그래서 향각의 여요. 이렇게 백제시대 때 지어졌지만 그 이후로도 고려 때도 역시
불려졌던 노래 정읍사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의 연 형태로 전하는 비연시다. 따라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려 소교는 비연시를 기본 형식으로 분절체의 파격 형태가 있다면 맞아 틀려? 틀리죠. 분절체라고 하는 것을 기본 형식으로 비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결국 파격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대체적으로 이런 고려 소교와 관련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후렴구가 발달했다는 각 노래마다 후렴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각 노래마다 후렴구가 발달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전하고 있는 고려 소교를 내용별로 나눠보니까 다음과 같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효심 효화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교재 625페이지 있죠. 삼어곡 상저가 송도 송축의 노래로서는 동동 정석가가 있고요. 별리 이별의 노래로서는 가시리 서경별곡 또한 남녀 상열지사의 노래로서는 쌍화점 안전춘 이상곡 등이 있다. 물론 이제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는 것은 남녀간의 어떤 이별의 노래랄지 사랑의 노래라든지 좀 다 남녀 상열지사의 범주에 넣어준다면 가시리나 서경별곡 역시 또는 동동이라는 작품 역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녀 상열지사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남녀 상열지사면 쌍화점 만전춘 이상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고려 말 때 그러나 불교적인 타락에 의해서 남녀 간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냐 세상이 좀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난리통에는 이런 섹스 문화가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데 막 그런 점에서 고려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현실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움을 잠시나마 쾌락을 통해서 잊어보고자 하는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측면에서 남녀 상일시사의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고려 소교가 언제 정착되죠? 그렇죠. 조선시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당시 조선을 지배하는 통치 이념은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이러한 남녀 상열지사의 그런 내용들은 상당 부분 속된 가사, 속된 노래다 해서 많이 제거됐을 걸로 생각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사리부제, 속된 가사는 문헌에 실지 않는다. 속된 가사는 문헌에 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이 사리부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부제와 관련된 장르는 뭐냐 그렇다면 고려 소교다. 그래서 상당히 음사적인 노래다 해서 음탐한 노래, 음사적인 내용이라 해서 문헌에 실지 않았던 그런 사리부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교의 그런 검열, 그런 검열에 살아남은 작품들이 오늘날 이렇게 몇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향가에서 고려소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 형태로서 이해됐던 것이 도의정가와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올해 시험 문제 일부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만은 하나 기억해둔다면 향각의 요요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두 작품이 있습니다. 도의장가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정과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도의장가는 맥구체 형식을 빌냐 팔구체 형식을 빌었으면서 당시 향찰이라는 문자로 창작된 노래가 도의장가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성격이 강한 노래냐 추모적 성격이 강한 노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지었냐면 당시의 임금 고려 때의 14대 임금이었던 예종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우리가 소위 고려의 그런 그 건국의 시조라 볼 수 있는 게 왕건 아니겠어요? 왕건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우리가 소위 그 견훤군사와 싸울 때 후백제 때 그 견훤군사와 싸울 때 견훤군사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죽을 육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그 왕건의 오른팔과 왼팔의 역할을 했던 김낙과 신승규라는 장군이 왕건의 갑옷과 왕건의 말을 타고 왕건의 행세를 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포위망이 흔들리게 됐고 그 틈을 타 왕건이 졸병곡장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결국 고려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김낙과 신승겸은 그 전쟁터에서 왕건의 역할을 하다가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꾸 보니까 왕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왕건에 있어서 참 충복된 신하에 대해서 그 충성심만큼은 감복할 만하다, 본받을 만하다 해서 결혼이가 이 두 장군의 몸 시체를 왕건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으로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국가신으로 받들고 매번 탈관에, 고려 때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서 보면 연동의 탈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탈관회 때 두 장군에 대한 추모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종이라는 임금이 그 두 장군의 추모극을 보고 야, 그 충성심에 다시 한번 감복해서 그 임금이 두 장군에 대한 추모 찬양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도의장가라고 알려져 있다. 자, 그래서 도의장가는 팔구체 형식을 빌었고 그 다음에 향찰로 기록됐으며 추모적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도의장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시험에 출제됐죠. 정과정은 19체 형식을 빌었으며 당시 인말로 전해지다가 훗날 한글 창제의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 한글로 기록. 한글로 기록되어 전한다는 점. 그러면서 정과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충신연군지사,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연군지사라는 내용으로서 누구의 작품이냐? 정서의 작품이죠. 정서의 호가 정과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은 그 정과정은 과거에 정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서라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종, 고려 때 인종과는 서로 동서지간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의 인종의 아들 의종이 등극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노선이 다르는 측면에서 보면 마치 그 김정은이가 장성택이라는 제고모부를 제거하듯이 바로 이와 같은 대체적으로 정서라는 사람을 제거하게 되죠. 역모를 꾀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 부산 동네로 유배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도 당신의 결백이 드러난다면 내가 다시 불러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여러 해가 가더라도 자기에 대한 부름이 없자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결백성을 노래한 것이 바로 정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신연군지사는 점에서 훗날 어떠한 작품에 영향을 줬느냐면 정철이 썼던 가사 작품 가운데 삼위인곡이랄지 그 다음에 송미인곡이라는 작품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정과 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유배지에서 쓴 그 글을 통해서 최초라는 점에서 정과 정을 뭐라고 하냐, 국문학적 의상, 국문학적 의상 유배문학의 효시다, 국문학적 의상 유배문학의 효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려소기 가운데 어떤 작품들이 시험에 잘 나올 것인가, 뭐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 둘 내용 가운데 뭐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시리 같은 작품은 우리한테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작품이죠. 가시란다 도시 없어서 해서 이별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당신을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잊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오세요라는 일명 악곡명으로서 귀호곡이라고 알려진 것이 가시리다. 이런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고려소기가 대체로 332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음수율 625페이지 가시를 보면 가시리 3, 가시리 3 있고 해서 이 나나이라는 것은 그냥 대체적으로 우리가 운율을 고려해서 붙여준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음수율을 보면 332조 가시리 톡, 가시리 톡 있고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바리고 가시리고 나는 날로는 어디 살라고 그러면서 후렴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가시리에서 위승절과 대평상대, 특히 그 고려소교에 있어서의 후렴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제와는 관련이 없다. 아무래도 이별의 그런 아픔의 상황인데 위승절과 대평상대 이별의 상황이 태평성대입니까? 전혀 아니죠. 따라서 고려소교에 있어서의 후렴구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지 고려소교의 후렴구가 결국 하는 기능으로서 주제를 더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틀리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고 잡사와 두어리 말은 잡사 잡아두고 싶지만은 있죠. 뭐 마야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잡사와 두어리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 그 영영 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고 막 울부짖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뭐 추하게 여기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이 더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하면 환하면 선하다의 주체는 다 누굽니까? 시적 화자가 아니라 대상님이죠.
아니올세라, 아니올까 두렵다. 리을세라 자체 항상 어미 알아두시다면 정읍사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리을세라의 어미는 의구형어입니다. 의구형어입니다. 또는 경계형어입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리을세라. 잘 정리해 주세요.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 할까? 두렵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서라면 아니올세라 서로님. 서로님 이 줄짝 보내놓고 서로할 님이죠. 이때 서로님의 나타난 대체적으로 표현적 기쁨은 주객전도. 생각해두면 되겠네요. 주객전도. 우리가 서론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롭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실적자 자신인데 실적자 자신의 마치 님이 서론구처럼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수법은 주객전도가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님 보내오느니 가시난다. 도시 없어서 그래서 일명 가시리를 뭐라고 해야한다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한다는 점에서 귀호곡이다 라고 이렇게 악곡명을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가시리 작품이 이별의 청원을 담고 있는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그 이별의 청원과 더불어서 사랑한 여인의 그런 애절한 마음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와 연결될 수 있는 노래들이 있을 수 있죠. 627페이지 보니까 공무도화가 또는 우리가 소위 3인곡, 송민곡 같은 작품들 이밖에 서경별곡, 아리랑, 김소래, 진달래곡 같은 작품들이 전부 다 이별의 정안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628페이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동동은 구무라서적 의상 원령체 가요의 효시 전체가 서연을 포함해서 12달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1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원령체 가요시 동동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각각 달달마다 님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과 또한 송축의 내용 또는 임과 같이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애련의 심정 이렇게 해서 송축과 애련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동동인데요.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음 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덕이란 곤배에 받잡고 이 곤배란 말은 뒤라는 뜻입니다. 배의 뒤 그 다음에 거기 복이란 림배, 림배는 복의 앞에, 그렇죠? 배의 앞에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곤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테냐? 결국 덕이라는 것은 곤배 받쳤다는 것은 누구냐 하면 덕은 뒤로 받쳤고 복은 앞에 받쳤나니 라는 뜻으로서 이해되면 되겠습니다. 덕이란 곤배 받쳤고 복이란 림배에 받잡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더불어서 그런 걸 봐서는 아무래도 덕이라는 것은 임금께 기대는 것이고 복이라는 것은 신께 기대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 노래가 궁중에서 불려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 연, 서연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덕이란 임금께 받잡고 복이란 신께 받잡고 덕이라 복이라 하는 것을 나자라, 나자라는 말은 여기서 드리러 이렇게 해석해 두면 되겠습니다. 드리러 시작 드리러 이렇게 해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드리러 오소이다 이렇게 해석해 두면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다음 같이입니다. 후렴구 아의 동동다리 아까 우리가 고려소교 같은 경우가 각 노래마다 후렴구가 발달됐다고 했죠. 이와 더불어서 보면 동동은 아의 동동다리 앞서 했던 가시리에 있어서 후렴구는 기억나는가요? 그렇죠. 위승절과 태평 성대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월 날이면 아우 녹조 안 오는데 정월의 날인 물은 흐르는 물은 냇물은 아, 녹조 벌써 녹을 하오네요. 얼음이 이제 서서히 녹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건모마 하울로 열서 나는 혼자 지내고 자 세상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접어들면서 물이 녹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녹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옆에 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시적 화자에 있어서의 그런 외로움의 처지를 결국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여기서 날인물 같은 경우를 정서적 환기의 매개체 정서적 환기의 매개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날인물과 결국 기능이 같은 걸 찾아라 그러면 뭘 매개체다 하지? 그렇습니다. 정서적 환기 매개체다. 정서적 환기 매개체 또는 정서 환기의 매개체라고 합시다. 정서 환기의 매개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가끔 우리가 비가 올 때면 왠지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그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다.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를 정석 환기의 매개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2월 보름에 아우 노피언 등불, 등불 비출. 자, 이 등불은 여기서 무엇을 갖다 의미하냐면 바로 시적 화자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 님입니다. 님, 높이 켠 등불 다워라. 만인 빛을 지으셨다. 야, 만인을 갖다 빛을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통해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황제를 얘기할 때 만인지상이라고 하고 임금을 뜻할 때 천인지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만인을 비추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때 지지라는 말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야 님이 임금이었던 것 황제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을 통해서 볼 때 시적 화자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임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연이기도 하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님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3월 나며 3월에 피어난 아우 만춘 달의 꽃이요. 이 달의 꽃은 진달래 꽃을 얘기합니다. 남이 부러울 지진을 쳤다. 그러니까 하하 이때 남이 부러울 모습을 지녔다고 하면서 진달래 꽃을 들었다. 그렇다면 이때 진달래 꽃이나 앞서 얘기했던 등불은 전부 다 님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가끔 동동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 그런 식의 질문이 나올 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체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4월 아니 어제 오실 새 곡꼬리새 이때 곡꼬리새는 꾀꼬리를 갖다 얘기하죠. 꾀꼬리 이때 꾀꼬리는 무슨 따 녹사님 녹사님의 비졸자 녹사님은 대체적으로 시적 화자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 이때 녹사님 고려 때의 벼슬 가운데 하나인데 아마 시적 화자가 좋아했던 그 님이 바로 녹사였던 모양, 신분이 녹사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추가합니다. 님과 관련된 시어, 등불, 달의 꽃, 그 다음에 녹사님. 그리고 꼬꾸리 세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아무래도 역대 4월 달에 이제 꼬꾸리, 꾀꼬리가 울 때에 님과 같이 즐겼거나 또는 님과 같이 아마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꾀꼬리가 있을 때는 님과 같이 보냈는데 그 꾀꼬리가 지금 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곁에는 아직 님이 없네요. 꾀꼬리를 통해서 님을 생각했죠. 따라서 이때 꾀꼬리에서도 역시 정서 환기의 매개체 님을 생각해야 하는 매개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므로 꾀꼬리는 님과 님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지만 님을 생각해야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는 님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시문제 가운데 님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 1번 등불, 2번 달의 꽃, 3번 녹사, 4번 곡꼬리새면 답은 곡꼬리새.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때 곡꼬리새는 님을 생각해야 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월 5일에 아수린날 아참약 이때 아참약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떤 것일까? 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매개체로 이해될 수 있겠죠. 왜 그래요? 천년을 살 수 있는 즈문해리라는 것은 천년이거든요. 청년을 살 수 있는 약이라 받잡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약입니까? 그러므로 이때 아침약이라고 하는 것은 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김솔의 진달래 꽃으로 본다면 꽃과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용된 세시풍속이 있죠. 특히 동동 같은 경우는 세시풍속을 통해서 님에 대한 송축하는 노래인데 5월 달에는 수린날, 수린날은 오늘날 단오날이죠. 단오날과 관련되어 있고요.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운데 거기에 대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 달, 2월 달이 있죠. 2월 달에 높이 켠 등불이 있죠. 이거는 연등회, 연등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보름입니다. 6월 보름은 유두절이거든요. 유두절,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 유두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 보름, 6월 달은 유두절과 관련되어 있다. 절기상 별에 발효빛 따오라. 벼려진 발효, 밑줄자 벼랑에 버려진 빛. 이때 발효빛은 시적자 자신을 나타내죠. 발효빛, 버려진 빛 따오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류이다. 자, 머리를 감다가 그만 놓쳐서 흘러갔는데 절벽에 걸려있어요. 자, 누가 목숨을 걸고 그 빛을 가져올 수가 없죠. 빛을 가져올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건데 라고 조금이라도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님이 있다면 그 님을 쫓아가겠다. 한마디로 여기서 보니까 버려진 빛과 같은 존재니까 이 존재 역시 시적자 자신 역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발음이 따오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류이다. 7월 보름에 7월 15일 백종이죠. 자라두기 바랍니다. 백종의 배아에 두고 님을 한대 여자라 원을 빚는다. 자, 백종날 상당히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날이지만 님이 있어야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8월 보름입니다. 가베절. 가베절은 한가위죠. 관련된 세시봉속 기억해 둬야 됩니다. 가베. 날이면은 님을 몇션여건 오늘날 가베이셨다. 그러니까 님이 있어야 한가위도 한가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9월 9일 중양절입니다. 황화. 황화꽃이 안에 드니 황화. 이 황화는 우리가 읽을 때 국화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누런꽃 국화는 꽃이 안에 드니 새서감이라. 자, 아마도 그 집이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소위 보면 9월 9일 중양절에는 여러 가지 국화전을 부쳐먹고 여기저기 또 동네가 시끌벅적, 온 집안이 시끌벅적 해야 되는데 아주 조용한 거야. 왜? 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런 가운데 10월에 아우 점연 잘게 쓴 그런 뜻입니다. 잘게 쓴 바로 따오라. 보리수입니다. 바로선 보리수. 이거 역시 실적자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실적자 자신을 가리킬 말이 앞서 뭐 있었죠? 아까 그렇죠. 발연빛, 빛났다 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점이언 바랏. 이것이 전부 다 실적자 자신을 가리킨다. 꺾어버리신 후에 뒤질 뿐이 없다. 한마디로 결국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죠. 11월에 붕당자리 아흐 한삼 두퍼 누워 살아온 적 고온일 스시옴 열사. 뭐 11월달에 그게 중요한 없고요. 12월달 봅시다. 분디 나무로 깎은 아흐 바니쩌다오라. 자,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또한 젓가락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니쩌다오라. 님이 알피에 어리노니 손이 가지다 물어잡노이다. 아, 님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젓가락을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가져왔다니까 자기는 님을 만나지 못했네요. 따라서 이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속담이 있다면 닭 쫓는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라는 속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심리 가운데 님의 알패에 들어 어리노니 손이 가져다 물어놓는 이다. 어리논다는 말은 여기서는 가지런히 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손이 가져다 물어잡노이다. 이것과 관련될 수 있는 속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같이 그렇죠. 닭 쫓던 게 지당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동동을 통해서 혹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지시하는 대상과 관련돼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님을 나타낸 말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불, 달의 꽃, 그 다음에 녹사. 꽃굴에서는 님 자체를 나타낸 말이 아니지만 님을 생각해야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자 자신을 나타내는 말에 뭐가 있습니까? 발연빛, 발연빛, 버려진 빛 있죠.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점이언 파랏, 잘게 쓴 보리수. 또 하나는 반이죠. 결국 쟁반 위에 그릇, 쟁반 위에는 젓가락. 이 세 가지가 바로 실적자 자신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앞서 님을 나타내는 말은 등불과 달의 꽃과 그 다음에 녹사. 자, 그래서 가끔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원령체 가요로서 송축과 예련의 심정을 담고 있으면서 훗날 조선시대 때의 가사, 원령체 가요라는 점에서 형식면에서 영향을 준 작품이 여러분들 교재 634페이지에 있는 농가 원령가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만전춘이라는 것은 이별의 우리가 소위 남녀 상열지사의 노래라는 점, 만전춘 별사, 훗날 시조의 기원이 되기도 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가 기억해두면 634쪽에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경고침상 아예. 그래서 2연과 그 5연을 보면 각각 시조의 기원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시조의 종장 첫 음무는 매듬절, 삼음절, 도화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2번 도안한 시름없어 솝충풍 한한다 할 때 그 도안한 시조의 종장 첫 음모는 매듬절이라는 점, 삼엄절이라는 점, 이란 점이 바로 충분히 그 시조의 기원적 측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노래다. 따라서 만전충 정도는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637페이지의 유구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비둘기와 뻐꾸를 갖다 의논해서 정치를 풍자한 작품.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정치를 고려 소유 가운데 정치를 풍자한 작품을 찾으라면 유구국 정도로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638페이지의 작자 미상의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죠. 이때 청산이라는 것은 고려 민중의 현실 도피처 이상향 정도로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청산별곡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작품의 표현상 특징 요 정도는 우리가 하나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청산별곡의 표현상 특징과 관련돼서 하나 기억해 둔다면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정사병은 서로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일행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일행에서 사행까지 그 다음에 오행에서 팔행까지로서의 대꾸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알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일행에서 사행까지 할 때 청산이 나오죠. 청산과 더불어서 연결될 수 있죠. 청산. 그 다음에 사행 끝에 보면 이름을 나옵니다. 이리공 저리공 하야 나지란 지내우선도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으로 또 어띠 오리라 또 어띠 오리라 또 어띠 오리라 이 대목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 둘 것 같은데 5행에서 8행과 관련해서 보면 일단 순서를 약간 바꿉니다. 다섯 번째 행과 여섯 번째 행을 바꿉니다. 어디다 던진 돌이고 누구를 바치던 돌을 그를 여섯 번째로 돌리고 사르리라따 사르리라따 발 아래 사르리라따를 다섯 번째 연으로 돌리면 다섯 번째 행에는 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8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가다니 베브론 독에 설진 강수를 빚으라 조롱꾼 누르기 매와 잡사오니 내 어띠하리꾸 할 때 내 어띠하리꾸가 나오죠. 자, 이때 보면 청산과 바다라고 하는 것이 대응되고요. 또 어띠오리라와 내 어띠하리라이까가 또 대응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청산별군 대응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산과 바다는 무엇을 나타내는데 이상향을 나타내죠. 이상향이자 또는 고려 민중에 있어서 고려 민중의 현실 도피처 고려 민중의 현실 도피처가 된다는 거죠. 또 어띠오리라라고 하는 이 사행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는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없는 밤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한마디로 또 여기에 나타난 체념적 정서 체념적 정서라고 할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절망적 정서가 더 맞겠겠네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는 절망적 정서가 맞겠고 마지막 행에 보면 마지막 행에 있죠. 가다니 베브론 독에 설진강수를 빚으라 조롱꾼 누르기 매와 잡사오니 네 어띠하리꼬 술을 갖다가 먹고 그 술을 통해서 지금에 있어서의 그런 삶의 현실의 아픔을 이겨내겠다 이상향으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술을 통해서 달래고자 하는 체념적 정서가 담겨졌다. 이런 식으로 청산별곡은 서로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대꾸 형식 또는 대칭적 형식이라고 그래 대칭적 구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갖다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대표로 이런 청산별곡은 현실 도피처 이때 청산별곡은 남녀간의 이별의 정안을 담는 노래가 아니라 현실 도피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특별히 641페이지 앞서 얘기했던 향각의 요역 가운데 정서의 정과 정이라는 작품 결국 이 내용이 바로 충신연군지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내님을 그리자와 우리나니 산접동사는 이스타 이때 접동사는 감정이입의 매개체로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아니시며 거천에서 내가 역물 꾀했다는 사실이 아니면 그것이 거시진 줄을 잔월현성 잔월현성은 천지신명이죠. 천지신명을 빌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결리백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잔월현성이 알아시다 넋이라도 님을 한대 여져라 벽이더시니 우기다 이 벽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우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벽이더시니 뉘로시니까 나는 과모도 허물도 천만 없어요다 나는 잘못도 허물도 절대 없어요 말이 말하신다 이것은 무사람들이 참송하는 말입니다. 말이 말하신다 살아본 적 아 슬프네요. 자, 님이 나를 하마 잊었으면 이때 님은 뭡니까? 저처럼 고전문학에서 님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님금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성적 임이거든요. 남자의 작품 속에서 나오는 님은 대부분이 임금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작품 속에 나오는 님은 이성적 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님 정서는 남자니까 이때 님은 임금이죠. 임금이 나를 아마 잊었습니까? 아소이마 도람도로시 아소이마 그러지 마세요 임금이시여 도람도로시 다시 돌이켜 들으시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때 들으시아 들으시아의 기본형은 듣다 듣다는 타동사 뭘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과거에 경기도 지방직에서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됐습니다만 이때의 들으시아의 대상은 뭘까? 뭘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물과
잘못됨이 없다는 사실을 들으라. 그런 말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과도 허물도 천만없소이다 있죠. 이 말을 들으셔 괴우셔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셔. 이때 괴다라는 말은 사랑하다는 뜻이죠. 괴다라는 말은 사랑을 했자죠. 사랑하다는 뜻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노래는 유배제에서 결국 임금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결벽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훗날 어떤 노래와 연결된다고 했죠? 그렇죠. 정철의 3인곡 송민곡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644페이지에 보면 경기체가 있는데 이 경기체가는 귀족계층의 중심의 노래, 아무래도 저 평민계층 중심의 고려소교의 그런 대응적 차원에서 귀족 중심의 그런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경기체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고려 고종 때 발생해서 조선 초까지 귀족 문인층에서 발달한 대표적인 교술 장르가 경기체인데 이 경기체가와 고려소교의 공통점은 음모상 삼음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분절체 형식을 갖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통점이죠. 다만 당시의 표기체로서는 이두와 그런 한자를 갖다 빌어서 표기했다는 점이 바로 이 경기체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귀족계층의 중심의 노래다 보니까 내용면에 있어서는 앞서 고려소교가 선평민계층의 진솔하고 소박한 내용이 주가 됐다면 경기체가는 대체적으로 귀족들의 향락적이고도 퇴폐적인 그런 생활상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경기체가의 효신은 한림별곡이 효신인데 그 이후에 뭐 조선시대에 있어도 이와 같은 경기체가 형식을 빌은 악장과 더불어서 이러한 그 경기체가 도로 나오죠.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발전하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경기체가다. 따라서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이 신라시대에, 아니 신라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에 당대에만 향유됐다가 없어졌다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경기체가는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진다. 그 밑에 바로 한림제휴가 쓴 한림 별곡, 우리 경기체가 효시라는 점, 뭐 그다지 문학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작가를 열거한다든지 그 작가의 작품을 열거한다든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뽐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는 그렇게 없습니다. 다만 경기체가가 귀족계층 중심의 노래라는 점, 그 다음에 고려소교는 평민계층 중심의 노래라는 점, 계층 간의 대립적 형태의 문학적 장르가 있었던 시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절충했다고 볼 수 있는 장르가 뭐냐, 그래서 뭐 사실 뭐 귀족도 국민인 것이고 일반 평민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그런 성격이 가장 맞는 그런 우리 또 민족의 성정에 가장 맞는 그런 새로운 장르가 바로 이런 고려소교와 경기체가를 절충하는 입장에서 형성이 되죠. 그게 바로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소교를 중심으로 공부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고려소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시조편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